안녕하세요, 조선입니다. 의정부고 졸업사진 현장이 생중계된 가운데 그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16일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다루는 자체 방송 프로그램인 레알스쿨을 통해 경기도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사진 촬영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일부 현장 진행을 맡은 의정부고 김누림군은 스켈레톤 황제 윤성빈, 고등 래퍼트 우승자 김하온, 게임 캐릭터 평창 동계 올림픽 동상, 시리얼 광고 주인공 등으로 분장한 친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에 네티즌들은 올해도 대박이다, 꿀잼이다, 재치 만점 등이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2부 현장 진행을 맡은 의정부고 백승민군은 러시아 월드컵에 한국 수문장 조연으로 분장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학생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해주는 사진작가는 학생들이 준비해오는 캐릭터별로 배경을 바꿔주거나 합성도 해준다고 전했습니다. 의정부고 졸업사진은 지난 2009년부터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사회풍자를 비롯해 연예인, 스포츠스타, 캐릭터 등한해 동안 화제된 인물 및 사물을 흉내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조선이었습니다.